안녕하세요. 진심으로 하는 국어영 강사 김민정입니다. 지금부터 시작부터 김민정 하라 강의 같이 한번 오리엔테이션 들어가 볼까요? 네. 시작부터 김민정 하라 강의는 2020 3학년도에 전면 리뉴얼된 강의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항상 공부를 할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 이건 뭐 때문에 하지? 이걸 통해 나는 무엇을 얻을 수 있지? 라는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해야 되니까 하는 거. 이건 도착 지점이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을 해. 선생님이 뭐 때문에 이 강의를 런칭을 했는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무엇을 얻기를 바랬는지, 그리고 너희들이 어떻게 따라오면 이 강의를 최대한 도움되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부터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2학년도 평가원의 분석이야. 입시라는 거, 우리가 뭐 입시, 수능, 이런 것들은 항상 보는 시야가 넓어야 돼. 왜냐면 어떤 흐름이라는 것들이 있고 그 흐름 속에서 존재하는 2020 3학년도이기 때문에 항상 2020 3학년도 우리가 새로운 수능을 준비할 때에는 그 앞선 해 수능을 기반으로 방향성을 잡는 게 가장 올바른 거지. 게다가 우리가 치렀었던 작년에 2022학년도 수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변화 포인트들이 세 가지 있었죠. 첫 번째, 문이과 통합 수능. 문이과가 통합으로 치러진 수능 체제였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공통 플러스 선택 과목으로 이루어진.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에도 화법과 작문, 그리고 언어와 매체의 두 가지 과목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하는 형태로 바뀌었잖아. 그리고 세 번째, EBS의 연계. 70%에서 훅 50%로 연계율이 떨어졌었던 이세 가지가 반영된 2022학년도 수능을 우리가 개정 수능이라고 이야기했었고요. 2023학년도 수능은 이걸 그대로 베이스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첫 번째 문이과 통합 수능 여전히 이뤄지고요. 두 번째 공통 플러스 선택 여전히 이뤄지고요. 세 번째 EBS 연계 70에서 50%로 떨어진 흐름은 여전히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2023학년도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되는 건 작년 수능이 어떻게 바뀌었었지? 작년 수능은 어떤 흐름을 보였었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거에서 시작하는 게 맞지 않을까? 같이 한번 가보자. 일단 2022학년도 평가원에서 독서 문제들을 같이 한번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 볼게. 독서 문제들을 살펴보면 독서는 총 4지문 출제됩니다. 이건 2022학년도부터 이렇게 네 지문이 출제되기 시작했어. 그 전까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세 지문이 출제가 됐었는데 1에서 3탕 독서 지문이 작년 6월 모의평가에 처음 출제가 됐었고요. 9월에도 수능에도 독서가 출제가 됐었지. 근데 아주 약간씩 미세한 변화는 있어. 6평에서의 독서는 그냥 독서 방법에 대한 독서론이었다면 9평에서의 독서는 학생의 독서 일지가 나왔어. 나 이렇게 독서해. 나책 읽을 때 이런 계획을 세우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읽었어. 라는 걸 알려주는 독서 일지였다면 수능에서는 이게 믹스가 돼서 굉장히 예쁘게 출제가 됐어. 지문에서는 독서론. 그리고 보기 문제인 2, 3번에서는 학생의 독서 일지와 믹스를 해서 6월과 9월에 굉장히 어떤 융합 형태로 수능에 출제됐었다라는 것들. 이게 보는 눈이 있으면 이런 게 보여. 독서론이 나왔었고, 독서일지가 나왔었고, 그래서 수능에서 나온 문제는 6평이 이렇게 연계됐고, 9평이 이렇게 연계돼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 거구나, 라는 걸 알면 2023학년도에도 당연히 거기에서 베이스로 시작이 되는 거지. 근데 이런 게 없이 따로따로따로따로 지문들을 쪼개서 보게 되면 이게 왜 나왔는지, 이 지문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것이 어떤 흐름 속에서 나왔는지를 모르고 그냥 문제만 풀게 되는 거야. 그럼 안 되잖아. 얼마나 기출이 유의미한데. 같이 계속 가볼게. 4번에서 9번, 가나 세트. 이 가나는 사실 2022학년도 전에, 2021학년도부터 출제가 되기 시작했어. 예비시행에서 이미 가나로 낼 거야. 라는 걸탕 보여줬었고, 21학년도 6월에도 9월에도 수능에도 출제가 됐었고요. 아니나 다를까. 이번 22학년도에도 가나 세트로 문제가 출제가 됐었다라는 것들. 이거 살짝만 더 들어가 보면 지금 인문 가나, 사회 가나, 인문 가나 이렇게 6월, 9월 수능에서 출제가 됐잖아. 이제 이런 것들은 선생님이 나중에 좀더 깊게 살펴보긴 하겠지만 바뀌는 교육 과정에 굉장히 큰 목표 중에 하나가 다양한 관점의 이해야. 똑같은 제재를 놓고 얜 이렇게 봤는데, 얜 이렇게 보네? 라는 다양한 관점들을 이해하는 게 포커스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가나를 읽을 때이 가나의 연결고리를 파악해서 읽는 게 중요해. 선생님이 좀 전에
21학년도에도 이 가나 지문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했잖아. 21학년도에 나온 가나는 가따로 나따로의 지문이었어. 근데 놀랍게도 2022학년도에 가나 지문은 나가 가의 마지막 단락을 그대로 받아주는 내용으로 이어지는 거지. 6월에도, 9월에도, 수능에도 이런 것들을 볼수 있는 눈이 있어야 이두 개를 묶어서 출제하는 8번 문제를 굉장히 잘풀수 있는 거야. 계속 갈게. 10에서 13번. 인문이 나왔으면 사회, 사회가 나왔으면 인문, 인문이 나왔으면 뭐 경제도 사회 챕터니까 이렇게 출제가 된다라는 거 파악할 수 있을 거고요. 과학 기술은 번갈아서 과학이 나오면 뭐 기술이 안 나오고 기술이 나오면 과학이 안 나오는 형태로 출제가 됐었다라는 것들 파악할 수 있을 거야. 지금 선생님이 2022학년도 독서 지문들을 쫙 띄워놨는데 우리가 가져가야 될게 있어. 독서 지문의 길이가 되게 길진 않아. 2019학년도에는 정말 지문의 길이, 18학년도 이때 지문의 길이가 정말 길었거든. 지문의 길이가 많이 짧아졌어. 그 당시와 비교해서 약 1000자 정도 지문의 길이가 짧아졌는데, 근데 등급컷은 너무 우리 아이들이 너무 시험이 어려운 거지. 아, 지금 우리의 평가원이 추구하는 방향성은 길이가 아니라 난도구나. 선택지에 굉장히 판별 요소들, 판단 요소들을 많이 집어넣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선택지를 볼때 이래서,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래서, 이렇구나라는 이 논리적인 사고체계의 흐름을 머릿속에 넣지 않으면, 그 훈련이 되지 않으면 수능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없게 출제됩니다. 선생님이랑 우리 시작부터 김민정 하라 강의를 통해서 이런 흐름들, 얘들아 이런 지문에서는 이런 생각을 했어야 되고, 너가 이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봤어야 돼. 그리고 넘어서 이걸 넘어서 그 다음 지문을 봤을 때는 이런 흐름으로 가져갈 수 있었어야 돼라는 것들 쭉 같이 살펴볼 거야. 문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6월도 9월도 수능도 모두 문학이 7지문 출제됐습니다. 그리고 6평에 선생님 핑크색으로 써놓은 것들이 전부 다 EBS 연계됐던 지문인데요. 6평에서는 4작품, 9평에서는 3작품, 수능에서도 3작품 이렇게 EBS 연계가 됐어. 그럼 다른 말로 바꾸면 결국에 7개 지문 중에 3, 4개가 EBS 연계로 출제가 됐었다라는 거. 그럼 다른 말로 바꿔보면 3, 4개는 비연계로 출제가 됐다는 이야기겠지. 그래서 결국에 선생님과 우리 아이들 1년 동안 같이 공부하면서 씹어먹는 EBS 통해서 EBS 전 지문 다 같이 다룰 거야. 연계빨 느낄 수 있게. 그치만 낯선 지문을 어떻게 읽어내고 어떻게 독해야 돼야 되는지 이런 것도 같이 한번 쭉 수업 시간에 함께 살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선택이죠. 언어와 매체. 매체는 사실 2022학년도에 처음 출제되기 시작한 파트고요. 네, 교과 과정에 들어간 건그 전이지만 수능에서 구현되기 시작한 건 22학년도부터였었어. 매체 같은 경우에는 언어 5문제, 그리고 매체 6문제, 그리고 매체는 총 2덩어리 이렇게 출제가 됐었다라는 것들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화작은 사실 예전과 달라진 바가 없죠. 화작, 제일 첫 번째 덩어리, 세 문제짜리, 한 명이 말하는 화법 문제. 그리고, 그 다음 덩어리는 화법 도하기 작문. 여기서의 화법은 2인 이상이 말하는 말하기 내용. 그리고 작문. 그리고 마지막 43에 45는 작문 단독 문제. 화작 같은 경우에는 큰 변화가 없는 챕터야. 딱 하나 달라진 건한 문제가 늘었다라는 거. 예전에 우리가 1번에서 15번 화작문일 때에는 이렇게 출제됐었잖아. 1번에서 15번 화작일 때는 1번에서 10번 화작, 11에서 15문법 이렇게 출제가 됐었는데, 이제 선택으로 바뀌면서 11문제 출제되기 때문에 이 가운데 덩어리가 한 문제 더 늘었다라는 것들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전체적인 6구 수능의 큰 흐름이었고, 선생님이 수업하면서 우리 애기들한테 이걸 다 말해줄 거야. 얘들아, 6평에서 이 지문에서 이런 식으로 나왔었던 게 9평에서 이런 식으로 이런 흐름을 보이고, 수능에서 이런 식으로 이런 흐름을 보여라는 것들을 쭉큰틀 속에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배우고 나면, 아, 이래서 선생님이 단일비 때 이런 걸 하는구나. 아, 이래서 선생님이 농구독 때 이런 걸 하는구나. 아, 이래서 선생님이 파이란 때 이런 걸 하는구나. 라는 그런 것들이 훨씬 더잘 와닿을 수 있을 거예요. 교재 조금 더 들어가 볼까? 네. 선생님이 맨 앞에 이제 프롤로그를 통해서 제일 중요한 건 그거죠. 내가 틀린 문제 다시 안 나오잖아. 근데 나는 그 문제를 틀린 이유랑 똑같은 이유로 다른 문제를 또 틀리기 때문에 반드시 꼼꼼한 오답 정리가 필요합니다. 오답 정리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친구 너무 많아. 공부, 올바른 공부의 시작은 바로 오답 정리부터죠. 맨 앞부분에 선생님이 프롤로그로 오답 어떻게 정리해야 한다라는 것들 쭉 넣어놨고요.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수능 순서대로 같이 기출을 토다 볼 거예요. 네, 제일 첫 번째 일부 파트를 한번 살펴보면,
6월 선생님이 시험지도 우리 아이들이 정말 시험지 느낌처럼 풀 수 있게 쭉 1번에서 45번을 넣었거든. 봐. 6월과 9월과 수능의 큰 틀을 살펴볼 거고요. 6월 내에서도 하나하나 쪼개서 깊게 살펴보겠지만 그 전에 너는 먼저 1번에서 45번까지를 쭉 통으로 함께 살펴보고 난 다음에 선생님과 너의 사고과정을 계속 비교할 거야. 선생님이 시험지도 다 넣어놨고 OMR도 우리 아이들 실전처럼 연습해 볼수 있도록 막 넣어봤어요.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게도 정답률. 아, 화작을 선택했던 친구들의 정답률과 언매를 선택해서 풀었던 친구들의 정답률을 다 넣어놨기 때문에 내가 틀린 문제가 실제로 다른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틀린 오답률이 높은 문제인지 아니면 약간 내가 뻘짓하다 틀렸는데? 라는 나만 많이 틀린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될수 있을 거예요. 물론 우리 아이들의 오답 정리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들 알겠지만 선생님의 놀라운 해설지. MJ 레이블에 어깨뼈가 갈려있는, 진짜 어깨뼈가 갈려있어. 어깨뼈와 손목이. 정말 우리 열심히 해설지 만들거든. 수업 들으면서 내용 비교하고 정리하고 너무 좋지. 근데 혼자 공부할 때에도 아 맞아 그거 뭐였었지? 라고 다시 한번 찾아보고 복기해보기 너무 좋게 해설지 굉장히 상세하게 썼어요. 선생님이 지문 읽는 사고과정도 얘들아 이 문장 읽었을 때너이 생각했어야 돼. 이 문장 읽었을 때이 생각했어야 돼. 선생님은 이 지문 읽을 때 이런 흔적을 남겼어 라는 거를 수업 시간에 다 구두로 말하지만 그 내용이 이렇게 해설지에도 전부 다 같이 녹아 있을 거고요. 너무나 당연하게도 정답인 이유 그리고 또 선생님이랑 같이 살펴보는 선지별 정답률 및 오답인 이유. 그래서 이거 볼래? 선생님이 선택지별로 퍼센테이지 그리고 플러스 제일 중요한 건 이거지. 매력적인 선지에 낚인 이유. 너네 이 부분 때문에 이렇게 잘못 생각해서 이거 골랐지? 근데 그것 때문에 이게 아니라 이게 답이야 라고 오답인 이유까지 우리 아이들의 그 잘못된 사고과정 그리고 그것을 올바르게 바꿔야 하는 사고과정까지 쭉 전부 다 교재에 수록해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끝내면 민정쌤이 아니겠죠? 네, 기출의 클리셰까지. 쌤이 좀 전에 오답 정리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었냐면 내가 틀린 문제는 다시는 출제되지 않지만 나는 그 문제를 틀린 이유와 같은 이유로 다른 문제를 틀린다라고 이야기했잖아. 애들 가르쳐 보면 쌤 수업 시간 되게 많이 얘기할 거야. 6평에서 이거 고른 친구들은 9평에서 이거 골라서 이렇게 틀렸을 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거의 맞아. 같은 이유로 다른 문제 계속 틀리거든. 그래서 쌤이 수업 시간에 얘들아 이 지문이랑 어떤 지문이 되게 비슷했어? 이 지문의 상위 호환 버전이 이거야. 이 지문이랑 어떤 지문을 같이 엮어보면 굉장히 좋을 거야 라는 이야기들을 강의 때 이야기를 할 거야. 그리고 그 지문이 내가 학생이랑 궁금할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이 이 뒤에다가 기출의 클리셰까지 같이 넣어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선생님이랑 전체적으로 이렇게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수능을 쭉 같이 살펴볼 거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두 독서는 각각 4강씩 지문별로 다 끊어갔어. 1에서 3, 4에서 9, 10에서 13 전부 다 선생님이 끊어갔고요. 문학도 마찬가지 지문별로 전부 다 끊어서 4강 그리고 선택 과목 각각 2강씩 이렇게 수업이 진행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되겠네 우리 애기들. 6평 1번에서 45번까지를 전부 다 선생님과 샅샅이 뜯어서 쭉 전체적인 흐름들 같이 살펴볼 거고요. 9월도 수능도, 그리고 6월에서 수능까지도 쭉 같이 살펴보면, 아, 평가원이 요구하는 바가 이런 거구나. 평가원이 요구하는 시험에서 고득점을 받기 위해 나는 이러한 사고과정을 거쳐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러한 사고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나한테 지금 이런 부분을 이렇게 보완해 나가는 이런 강의가 필요하겠구나라는 것들을 굉장히 잘 도움받을 수 있는 강의가 바로 시작부터 김정아라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사실 이것도 인간 친구들이 만들어준 거야. 아니, 인간 친구들이 정말 수강 후기에 많이 쓰는 내용이, 아, 정말 선생님, 제가 만약에 2학년으로 돌아간다면, 그때부터 선생님 강의 들을 것 같아요. 선생님, 제가 학기 초로 돌아간다면, 정말 그때부터 선생님 강의 들을 것 같아요. 선생님, 제가 뭐 한다면, 아이들이 선생님 강의를 들을 때 가장 후회했던 부분은 조금 더 빨리 시작할 걸. 이런 친구들이 글이 정말 수강 후기에 많이 올라오거든. 그래서, 아예 강의 제목을 이렇게 짓는 게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해서 네, 만든 강의고요. 우리 아이들한테 진짜 좀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어. 선생님이 6월도 9월도 수능도 평가원이 어떤 것을 요원하는지, 평가원이 생각하는 사고의 깊이,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어떤 오독 과정을 거쳤는지, 그리고 그것이 나만의 어떤 잘못된 습관인지, 혹은 평가원이 작정하고는 낚시지, 클리셰에 당한 건지,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뜯어서 같이 살펴볼 거고요. 6월과 9월과 수능의 연결고리들도 같이 살펴볼 거야. 이걸 보고 나면 내가 보게 될 2023학년도의 6구 수능의 연결고리를 보는 눈이 또 생기겠지. 선생님과 이렇게 해놓고 나서 같이 단일비 강의로 넘어가게 되면, 아, 이래서 선생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가르치는구나. 이래서 선생님이 이 부분에 이렇게 말했던 거, 그게 실전적으로는 정말 이렇게 와닿는구나라는 것들을 훨씬 잘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얘들아, 이제 진짜 우리 시작이잖아. 선생님, 우리 아이들이 결국에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거든. 네. 결국에는 우리가 뭐 좋은 대학을 간다, 좋은 데 취업을 한다, 뭐 전부 다 궁극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잖아. 선생님, 그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즐거웠으면 좋겠어. 아, 이게 이렇게 읽어야 되는구나. 아, 이게 이렇게 보이는 거구나. 공부하는 거, 그 과정에서 깨닫는 거. 이게 좀 약간 지금은 되게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정말 재밌거든. 이것도 다 우리 인간 애들이 해준 얘기야. 처음에는 어떻게 그렇게 재밌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는 자기도 모르게, 재밌는데? 하면서 계속 이렇게, 맞아. 나랑 생각이 점점 비슷해지고 있어. 나도 민정쌤이랑 저렇게 생각했는데. 나도 저번에 저렇게 읽었는데. 라고 정말 공부가 즐거워지고 기뻐졌다. 라는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하더라고. 본인이 잘한 거야. 그럼 자기가 열심히 했으니까. 그래서 성적이 잘 나오고 그 과정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거지. 이 강의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수능 공부를 시작하는 그런 올바른 시작에 즐거움을 줄수 있는 강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본격적인 강의에서 볼게요, 얘들아.